너무 이제 그런 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처음부터 된다고 했으면 뭐할 건데, 그 사람이 오케이 했으면 뭐해. 과연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지켜줄까, 그게? 동네 사람들이 모여요, 그 사람들도. 누가 이 땅을 살아놨는데, 100만 원 준다는데, 오케이 했거든요. 이 바보, 바보, 왜 100만 원만 받아, 200만 원만 받아야 돼? 이게 세상이거든요. 그래서 미리 가서 허락을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원장님 저거 보셨어요? 1826년 정도가 있어요. 자, 일로 오세요. 이쪽으로. 이거 누가 발표한 거죠? 다 알죠? 희한한 소리 그때 많이 했지. 여기가 월릉면이라고, 요 앞으로 한 2년 내에 톨게이트가 하나 뚫려요. 제2외곽순환도 도로지. 그 뚫리고 나면 땅값이 좀 올라가겠지만, 현재로 계획가율로 볼때 이걸 토목을 했을 때, 토목을 했을 때한 150에서 200 사이 정도가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. 이 땅값이 토목을 했을 때야. 그런데 보다시피 이게 이 땅을 얼마큼 쓸모가 있을 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내가 보기에 최하 30, 40%가 빠집니다.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해서 해야 되니까. 지금이 70만 원돈 되거든요, 이게 평당가가. 그 나는 험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더 기다릴 예정이거든. 예를 들면. 그러면 얼마가 돼? 한 50만 원 되나요? 7, 그 좌우 50만 원 가깝게 되겠죠. 좌우 50만 원을 썼다고 볼 때, 150에서 200을 받는다면 30%가 빠진다고 하더라고, 땅이. 못 쓰게 된다 하더라도. 괜찮지 않겠나, 사업이. 그래서 한번더 떨어지면, 저 얼마죠, 이게? 16억 5천. 그래서 70%가 되면 한 12억 5천 되겠네요. 한 12, 3억 정도 써서 이걸 해보는데, 어떤 지자체도 마찬가지야. 평택이든 어디든 매일 법이 바뀌기 때문에, 요새 최근에 이런 토목을 해본 사람한테 가서 의뢰를 해보는 건 맞습니다.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한 60, 70%밖에 못 써먹겠다가 맞는지, 그 사람들이 볼땐좀더 먹을 수 있다고, 써먹을 수 있다고 하는지를 꼭 들어봐야 되겠죠. 그리고 여기 상품성이 주택이 좋으냐, 공장이 좋으냐 볼땐 여기는 공장이 그래도 낫습니다. 왜냐하면 저 올라오시면서 봤겠지만, 묘지 같은 걸다 해결할 수 없다고 볼 때, 집터보다는 공장 터가 맞다고 봐야 되잖아요. 다행히 여기가 계획 관리 지역이니까 공장이 허가가 나죠. 이거는 1조가 누구죠? 1조는 여기에 대한 그 허가 문제를 짚어봐갖고, 돈도 좀 들어갈지 몰라요. 공짜로 해주지 않는 데는 한 10만 원, 20만 원 줘야 될지 모르는데, 색깔별로 어디 보면 초록, 파랑 다 있거든, 빨강? 그 어떤 색깔은 허가가 나오고 어떤 색깔은 허가 안 나는 게 있어. 그걸 마무리해가지고 17일 날 입찰일이야.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허가가 나면 당연히 땅값이 더 올라가는데, 이쪽은 이 묘지를 사거나, 묘지가 1000평이 넘어요. 그 옆에 보면 집이 하나 있습니다. 그 집을 사면 여기랑 저 2차선이랑 붙은 땅이 되는 거야.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뒤를 이용해야 되는데, 뒤를 이용해도 허가는 납니다. 그러니까 그거 다 짚어봐야 돼요. 완벽하게. 다음부터는 뭐 분묘를 18만 원이면 살수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.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.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 보고 경험이 생겨야만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. 아까 투자하신 분, 아파트 투자하신 분, 어디 갔어? 그런 건 내가 보기엔 대단한 좋은 결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특히 1등을 한 거는 나랑 비슷해갖고 너무 좋아. 나도 많이 쓰거든. 많이 쓴게 이상하게 돈이 되더라고요, 나는.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내가, 야, 너 많이 썼구나. 이런 게다 돈이 나한테 썼거든요. 그래서. 그만큼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? 그게 확신이 아니라니까 그러네. 그냥 예측이야, 예측. 예감이랄까. 그런 것들이야. 그런 것들인데 그게 다잘 되더라고. 그런 거는 굉장히 내가 볼땐 좋은 결단을 하셨다. 아까 그 말씀 꼭 해주고 싶었어. 이거 한번 공사를 하고 이걸 다 개발을 해서 팔고 나면은 사람이 좀 늙습니다.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. 근데 지금 한번 해보고 나면은 완전 전문가가 돼요. 전문가가. 이거를 직접 개발을 참여를 해서 주인공이 돼봐야만, 한 2년 만에 끝났다. 2년 반에 끝났다. 그때는 아주 전문가가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. 빨리 해봐야 돼, 이런 거를. 안 해보면 절대 안 돼. 해보면 돼요. 여기 주인공이 돼서 한번 개발을 해보십사. 물론 토목사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해야 될 겁니다.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 그다음에 이런 걸 이따가 뭐 눈에 안 보이는 묘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. 눈에 보이잖아요. 뭐가 안 보여. 내가 보기엔 이거는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. 치료만 좀 받을 수 있을 뿐이지. 이거는 100년 가깝게 된 묘래요. 저 써있는 거 보면. 우리들 태어나기 전에부터 써진 묘니까요. 힘들어요. 없애기가. 그다음에 이거 저 앞에 보셨나? 군인들 설치한 거?
저런 것들도 군대를 먼저 가서 만나봐야 됩니다. 저 시간 걸릴 거예요. 저거 쳐주려면. 나는 일단 우리가 승리한다고 보고 치는 걸로 보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. 거기도 군대라는 것도 다 장군서부터 쭉 결제상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게 쉽게 되겠어요? 시간이 걸리지. 아니면 우리가 땅 모퉁이에다가 저거 비슷한 시설을 좀 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.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관망해야 됩니다. 그 외에 다른 질문 받도록 하죠. 40%가 빠질 수 있다는 게 왜 그렇게? 근데 예를 들어서 요 앞에도 우리 땅이잖아? 근데 언덕에 이렇게 오다가 공장을 짓려면 평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? 그 나머지 범면은 빠지는 거 아니야? 거기 못 짓는 거잖아. 도로를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길들이 다 범면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땅을 다 못 써먹는 거지. 평지하고 이런 산옥은 절대 다르지. 그러니까 많이 빠집니다. 산이 높을수록 많이 빠지고 낮을수록 덜 빠지는데 이건 내가 추측하기로 30, 40%는 빠진다 이렇게 봐요. 저쪽에 보호수는 어떻게 저건 나중에 우리가 그거 되면 측량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땅에 들어와 있거나 뭐 경계선에 있거나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지적도만 보고 봤는데 거의 끝에 있으니까 뭐 저거 있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. 저걸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. 먼저 2,400평인데 그렇게 안 보이네. 이게 저쪽까지예요. 저쪽까지. 여기만 봤는데 절로 가보면 군 시설도 있고요. 여기 봐. 화모도 있잖아요. 이게 네. 무단 출입을 하거나 절취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잖아요. 위치를 갖다가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의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워줄 수도 있고 또 우리 땅 구덩이에다가 네. 비슷한 걸 설치를 좀 막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. 지금 안 쓸 것 같아요. 내 생각에는. 네. 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시간이 걸려요. 그래도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. 이 앞에까지 같이 이거 참으라고 뭐라고 네. 그러지? 교통호. 네. 교통호라고 그래서 고지대 참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? 나는 내 생각에는 이거 한 10년 전에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쪽 편에는 저 밑에 그 건물 뒤에 바로 있더라고요. 아 거기 이쪽 올라오면 다 있어요. 그 우리 동네에 군대가 동의 안 해서 못하는 것을 갖고 와버리는 사람 많거든요. 그만큼 이 낮아졌어요 문턱이. 그럼 이 인열을 사려면 저기 로지 있잖아요. 저걸 빼고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사야 될까요? 그렇죠. 군대 시설보다는 저게 어렵습니다. 이 땅을 한 세 번쯤 와봐야 돼요. 내가 전번에 왔었거든요, 여기를. 그 얘기 발표하루 전날 왔었거든요. 그때 본 거랑 오늘 보니까 아, 더 땅이 그때는 한 20, 30%가 못 쓸 것 같다 했는데 올라와 보니까 한 30, 40%가 못 쓸 것 같거든요. 네. 그런 것이 가면 몇 번 땅을 많이 본 사람들도 많이 봐야 돼, 이 땅을. 같은 땅을. 저쪽으로도 올라가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. 교통호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죠. 예, 예. 이게 가운데는 다른 데 해준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원장님 것 여기 땅의 활용도가 그러면 전원주택까지 여기 묘지가 다 처진 데면 몰라도 그럼 묘가 이쪽에 있지 저기도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살 수 없이 창고나 공장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저 앞에 있는 묘지 주인하고 한번 추라해보는 게 좋겠네요. 너무 이제 그런 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안 된다라고 보고 입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. 그다음부터 이제 싸게 받았을 때부터 이제 행운을 얻으러 가야지 만나보고 뭐하고 해야지 처음부터 된다고 했으면 뭐야 처음부터 된다고 했으면 뭐할 건데 그 사람이 오케이 했으면 뭐야 과연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지켜줄까 그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도 누가 이 땅을 살았는데 100만 원 준다는데 오케이 했거든요. 이 바보 왜 100만 원만 받아 200만 원만 받아야 돼 이게 세상이거든요. 그래서 미리 가서 허락을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더 없으면 여기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면 다음에 성석동 임해로 가겠습니다. 네 수고하셨어요. 네.